작년 주식 투자 열풍에 힘입어 국내 주식 투자자 수가 1천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21년 12월 결산 상장 법인의 주식 소유자가 전년 대비 50.6% 증가한 1,384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유자별로 보면 개인 소유자가 1,373만여 명으로 사상 처음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를 고려하면 5명 가운데 1명 이상은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소유자 수가 가장 많은 종목은 삼성전자이며 뒤를 이어 카카오, 현대차 순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인터파크와 카카오게임즈 순으로 소유자 수가 많았습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지난해 공모주 열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큰 관심을 보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